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우리나라가 몽골과 교류하면서 나무 심기를 많이 합니다. 몽골의 사막화와 황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죠. 지난 6월 17일이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산림청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몽골에 나무를 심으며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지속한 것도 무려 10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자연환경 문제는 사실 국경이 따로 없죠. 결국은 지구 전체를 살리는 인류 공동의 생명사업이 될 걸로 믿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한민족 네트워크 출발합니다. 720만 재배동포의 동향을 통신원과 현지 방송인에게 들어보는 지구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볼게요.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이신 강의현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예. 자, 고국은 이제 한여름 더위가 한창입니다만, 몽골에서는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수원시에 나무 심기 행사가 그곳에서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몽골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27일 토요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몽골을 방문한 가운데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몰강 아이마크 마얀노르 솜 지역에서 인천시 희망의 숲 조성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 민간단체들과의 공동사업으로 이 일대 67헥타르의 땅에 9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기도 수원시도 같은 날 도태호 수원시 부시장이 직접 몽골을 방문한 가운데 몽골 투브 아이마크 에르테네솜 지역에 나무 1만 1천 그루를 심어 수원 시민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1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에 퍼플러 등 나무 10만 그루를 심어온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네요. 민주평통 몽골 분의 주체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나무 심기 행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평통 몽골 분회가 주최한 2017 한반도 평화 통일 기원 나무 심기 행사도 지난달 29일 울란바토르 소재의 몽골 어린이 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거행됐습니다. 본 나무 심기 행사에는 조윤경 민주평통 몽골 분회장, 오송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 국중열 몽골 한인회장, 베락바 몽골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 등 한 몽골 인사 30여 명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본 식스 행사를 통해 몽골 어린이 공원에는 자작나무 34그루, 소나무 15그루, 살구나무 12그루 등 총 470만 투구리크 상당의 62그루의 묘목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몽골 속담에 나무 한 그루를 땅에 심으면 천 개의 복이 굴러들어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아무쪼록 민주평통 몽골 분의 주최로 한 몽골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해 치러진 본 2017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더욱 앞당겨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고국은 굉장히 가물어서요. 아, 좀 이런 자연 환경도 좀 잘 따라줘서 날씨도 참 잘 따라줘서 우리 나무들이 잘 좀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17 한 몽골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CEO 서밋과 몽골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의 2017 한 몽골 비즈니스 포럼이 지난 6월 2일 금요일 오전 오윤바트르 몽골 부총리,
그리고 우리나라 오우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초그체측 몽골 보건부 장관 등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막돼 이틀 동안 개최됐습니다. 본 포럼 개막식에서 우윤바토르 몽골 부총리는 한국과 몽골의 역사 문화적 교류에 감사하며 몽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도주의적인 한국 측의 사업 구상을 부탁한다라는 환영사를 건넸고요. 우리나라 오우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국의 산업기술과 개발 경험이 몽골의 풍부한 자원 그리고 성장 의지와 만나 한 몽골 두 나라는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축사를 건넸습니다. 한 몽골 두 나라의 정책 리더와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의 기업가 등 80여 명의 한 몽골 인사들이 모여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한 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한 몽골 두 나라 간 비즈니스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자, 그런데 보니까 6월로 접어들면서 한국과 몽골 간의 여러 교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6일로 한 몽골 수교 27도를 넘긴 올해 한 몽골 각 기관과 도시 사이에 다양한 한 몽골 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대전시 교육청, 경기도 광명시, 대한축구협회 등이 그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화요일부터 우리나라 대전 광역시에서는 대전시 교육청 초청에 몽골 교원 정보화 연수가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토요일까지 12일간 대전교육연수원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펼쳐질 예정인 본 연수에는 몽골 교원 연수원의 오윤 통갈라크 단장 등 몽골 교원 25명이 현재 참가 중인데요. 스마트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ICT 교육 전술을 중점으로 진행되는 본 연수에서 몽골 교원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과 첨단화 최신 교육 시설 개량 일정을 소화했고요. 아울러 대전 학생 해양수련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6일 화요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경기도 광명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사이에 경제교류 의향서가 체결됐는데요. 이로써 경기도 광명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간에는 경제, 교통,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의 토대가 굳건히 마련됐습니다. 의향서 체결 직후 에스 바트볼트 울란바토르 시장은 폐광산이 있는 울란바토르시도 40년 폐광 광명동굴을 친환경 관광지로 만든 광명시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전제하고 경제, 교통, 문화, 관광뿐만 아니라 청소년 분야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마지막 소식도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데 지난 그 6월 14일이 헌혈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날 몽골에서는 한 한인 동포가 몽골 적십자사가 수여하는 헌혈 공로 훈장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4일 수요일 2017년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몽골 한인 동포인 강회산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가 몽골 적십자 헌혈 공로 훈장인 몽골링 올랑 자갈마인 니기물레깅 훈데트 돈으로 촐 메달을 수훈했습니다. 흔히들 그 지구촌에서의 민족 간의 피의 교류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그 혼인이라는 도식화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헌혈도 분명히 그 민족 간의 피의 교류 활동이기 때문에 강효산 교수의 몽골 적십자 헌혈 공동훈장 수훈은 한 몽골 우호 증진 측면에서 명실공히 그야말로 값지고 영예로운 수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몽골 한인 동포 27년사를 통틀어 자발적이고도 직접적인 헌혈 측면에서 봤을 때 사상 최초의 수훈입니다. 한편 몽골 적십자사는 현재 몽골 수도권 노동 가능 연령대의 역대 몽골 적십자 헌혈 공로 훈장 수훈자는 몽골 전체 인구 300만의 0.01%인 약 3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다양한 몽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지구촌 투데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강의영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